김동현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해철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더라고. 와. 참 대단합니다.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것을 놓치시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안 본 거나 다를 법 없습니다. 왜냐? 그럼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, 왜가 궁금하잖아. 왜? 왜 이재명을 그렇게 죽여? 그리고 거기에 왜 민주당의 일부도 자꾸 그냥 같이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까? 사실 지금 이렇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에 독보적인 어떤 야당 리더가 있었던 대선 주자가 있었던 경우가 드물어요. 맞아요. 예, 거의 뭐 난공불락이잖아요. 뭐 무슨 지금 2년 동안 맹폭했습니다. 대선 끝난 이후에.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거의 요지부동이에요. 예,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어대명이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다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날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에요. 그럼 결국은 이재명 꺾는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재명이 살아서 대선에 출마하는 한 이건 현실적으로 막을 만한 카드가 없다. 그렇죠. 예,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선거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작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. 민주당 내부에도 좀 이렇다라는 거예요. 이번 네. 총선 과정에서 사실 공천연맹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이제 기득권 세력, 특히 친문 386 그룹이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이 중심이, 민주당의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 개혁 세력으로 이동을 했어요. 사실상. 그렇죠. 그러면 저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권은 뺏기면 5년 뒤에 되찾아올 수 있는데 당권은 뺏기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.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사실 그걸 밀어주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 과거 동교동계라고 하는 자기 사람들이 이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렇게 세력 교체가 일어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세력 교체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. 근데 이거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서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제 민주당은 당분간은 뭐 적어도 10년, 20년 정도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거죠. 그렇죠. 이것을 못마땅하는 일부 세력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. 지방선거서부터 자기네들의 탄탄한 그런 입지를 찾아서 그리고 이재명을 날린 다음에 조국이냐 김동연이냐. 이 중에 고르자.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? 그래서 김동연 씨 저러는 거 아니에요? 다 죽은 사람을 왜 살려? 비명계의 망명지됐다. 정확한 표현이에요. 전해철 씨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친문이라고 했던 이 뭡니까 유기견들이라고 표현한 예. 그 유기견들을 경기도에서 지금 다 팔아먹고 있어요. 사랑의 어떤 그 힘으로 네. 동물 사랑의 힘으로 다 모으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서울에서도 유기견 보호소야. 예, 유기견 센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경기 유기견 센터. 야. 예. 그 김건희 씨도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잖아요. 그 둘이서 뭐 합작을 해가지고 동물 보호 뭐 하는 건지. 그 최근에 어떤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. 김동연 이재명의 반기 당원 개정 특정인 유리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친문 반 개혁 세력의 거두와 같은 전해철을 영입을 했죠. 당원 개혁 반대하고 당 대표 연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.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수직계열화, 자기 지역의 수직계열화를 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. 저 사람들은 후원금도 안 들어와. 자, 저희 펀드 하겠습니다. 후원금 주세요. 안 들어온다니까? 그리고 자,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 와주세요. 같이 선거운동 합시다. 안 온다고요. 인기가 없으니까.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으니까.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당비 대납이 필요한 거고 유령, 그 당원들이 필요한 거고, 내 말을 믿고, 그 다음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꽂아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, 지금? 예,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어떤 개혁적인 행보를 통해서, 개혁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,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예. 지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편린들을 주워가지고,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김동연 지사가 어찌게 도지사가 됐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사실 만들어주다시피 만들어준 거고요. 저도 가가지고 선거운동 해줬어요. 근데 그 사람들 다 버리고 지금 다시 그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그 개혁을 지향하는
대권 주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. 저는 김동연 그 지사가 정치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건 뭐냐면 당시에 지방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불리했던 건 맞아요. 그러나 경기도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고. 근데 경기도에서 박빙을 가까스로 이겼어요. 야, 나는 진 줄 알고 자다가 갑자기 뭐 저 그 의원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뭐라도 방송을 해야 된다고 아무도 방송하는 데가 없다고 다들 그래서 성수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눈을 떠 봤더니 이기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바로 방송을 켰어요.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. 야, 당신 뭐 김포에 일을 하셨으니까 당시에 공보단장을 했으니까 8,000표 차로 정말 어렵게 이긴 선거예요. 그 이재명이 닦아놓은 터에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긴 거거든요. 유일하게 이겼어요. 저는 제가 나갔으면요. 이재명 대표가 저를 낙점을 해가지고 너는 친명 후계자다 해가지고 제가 나갔으면은 10% 정도는 이겼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가하는 건 이거 평론가로서 평가하는 건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능한 거다. 이거 당시의 선거 결과가. 그리고 판세가 대단히 그 불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자기 코드 석자였어요 당시에. 네. 뭐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뭐 입장도 있었고 인천 개항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근데 선거 막판에 경기 북부 지역을 돌았어요. 일부러 돌았죠. 예, 파주 등등 해가지고. 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돌아주면서 판세가 뒤집어지는. 그 실제 선거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. 네.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뒤집어내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저는 정치 도의적으로 볼 때 본인이 경기도지사도 공천된 것도 그렇고, 예, 그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된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고 당시에 캠프에 보면은 그 이재명계 사람들이 뭐냐 인천 계양가 선거운동한 게 아니라 경기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. 맞아. 캠프 멤버가 100명이라고 하면 이재명계 사람들이 99명이었어요. 김동연이 그 당시에 새물결이라는 아주 작은 정당을 가지고 있었고. 거기에서 온 멤버들이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람들, 그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김동연 지사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. 이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정말 그 민주당 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. 경기지사 선거 끝나자마자 친명계는 사실 학살 수준으로. 학살당했죠. 예, 경기도에서 거의 축출당했어요. 그리고 친문계 인사들을. 묶어가지고 비밀 대선팀을 구성했다는 얘기를 기함을 토했습니다. 그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달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이 양반이 상당히 큰 야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기 야심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등 뒤에서 뭔가 모사를 꾸미고 있구나.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됐어요. 네.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뭐 전해철 사실 이재명과 전해철의 관계는 뭐 민주당 당원이랑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? 이건 뭐 이재명 죽어가는 인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다 죽어가는 똥파리에다가 설탕물 지금 뿌려주는 꼴입니다, 이게. 설탕물 정도가 아니라 진짜, 토종 꿀을 뿌려주는 거예요, 똥파리들한테. 그 2위 분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다 철회하시고,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 얼마나 우리 큰 사회의 큰 화두예요. 이분이 지금 내세우시는 게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것들, 그다음에 기회경기라고 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자체에 정해진 룰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그 룰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이 룰을 좀 뒤집고 어떤 새로운 판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 아니다. 이 기존에 있던 틀로 그대로 가고 기회만 더 줄게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절대 개혁적인 행보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정책을 잘 뜯어보시면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, 반개혁적인 성향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상당히 어리석은, 정무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행보예요. 김동연 지사의 저런 행보는. 예컨대 대표적인 뭐, 그, 친문,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어떤 이런 행태를 했던 전해철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앉혀놓고, 그 다음에 그 민주당 당원들 거의 70-80%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반기를 들고 네. 뭐 당원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사실 지금 당원 개정 문제도 뭐 특정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본인이 인기가 있으면 유리한 거야. 예,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으면 유리한 겁니다. 그게 꼭 이재명한테 유리한 게 아닌 거죠. 그래서 당원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것이지 저게 이재명 대표의 유리한 룰을 짜는 거 아니고 저거 안 바꿔도요.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. 아무 문제가.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당원들의 어떤 그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분노한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절대 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룰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
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. 저런 이 짓을 하는 배경이 더더욱 저는 우려스럽다.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인데,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. 그렇지.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. 네,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면, 혹은 뭐 구속이 된다라면은, 자, 민주당은 무주공산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세 인물을 친문 쪽에서 의식적으로 지금 키워내고 있다고 보거든요. 한 명은 다 아시다시피 조국혁 신당의 조국 대표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온 게 김동연 씨예요. 예. 앞에 두 사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, 첫 번째 조국 대표는 본인도 구속될 위험성이 사실 제일 큰 사람이에요. 그렇죠. 예, 이재명, 송영길, 조국 중에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구속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조국입니다. 그렇죠.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본다면. 그래서 조국 대표를 이재명의 어떤 스페어 카드로 쓰겠다?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복권을 받아야 되는데, 이거 뭐 지금 사면복권 해달라고 애골복권하는 친문계의 움직임이 있긴 한데, 뭐 윤석열이 그렇게 해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전혀 아니죠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좀 안전, 일종의 보험용으로 김동연 카드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고, 김동연 지사도 본인이 스스로 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, 저는 스스로 킬 능력이 없다는 게 지난 2년 동안 검증됐다고 봐요. 그렇죠.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뭐 이렇다 할 업적이 있습니까, 지금? 저는 뭐 아까 뭐 기회소득? 네. 예, 그런 뭐 단어는 처음 들어보고요, 경기도민인데. 아, 본인은 광역지자체장 중에 예. 1등 했대. 저는 뭐 기회소득은 모르겠는데 기회주의는 알겠어요. 뭐 기회주의를 하고 있는 거다.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하면서, 예, 이재명 대표를 뭔가 견제하려는 당 내부의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. 예.